박정아, 전상우열의 결혼 임박, 성형전, 갑성선암 고백. 주얼리의 멤버로서 메인 보컬로 활약한 박정아는 한동안 안 보여 근황이 궁금하기도 했었는데요. 얼마 전 복면가왕의 동작구만으로 오랜만에 출연해 근황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녀의 등장이 객석은 큰 환호가 터져 나왔었는데요. 이에 MC 김성준은 갑상선암 수술을 받았다고 하더라라며 박정아의 근황을 전했다고 합니다. 이어 박정아는 사실 연기를 열심히 해야지라고 마음 먹었을 때였는데 목소리가 안 나오니까 걱정을 했다고 하는데요. 현실을 부정도 했었고 억지로 노래를 하기도 했다고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 자리에서 노래를 부를 수 있다는 자체가 정말 행복해서 울컥했다고 말했다고 하는데요. 누구보다 노래를 잘하는 그녀가 얼마나 노래를 하고 싶었을지가 느껴지는 대목이기도 했습니다. 한편 박정아는 프로골퍼이기도 한 전상우와 열애 중으로 알려지기도 했는데요. 한편 전상우는 180cm 큰 키에 훈훈한 외모를 갖춘 프로골프 선수로 지난 2004년 KPGA 입회해 2006년 KPGA 투어를 통해 데뷔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이후 2007년 금강산 아난티 오픈에서 공동 10위에 오르는 등 프로골프 선수로서 기반을 다져나가고 있다고 하는데요. 한편 박정아는 지난달 12일 배우 이서연이 결혼식에서 부케를 받은 사실이 알려져 결혼이 임박해온 것 아니냐는 의혹을 사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또 한 명의 연예인 프로 골프 선수 커플이 탄생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한편 예전 한 제작 발표회에서는 자신의 성형설과 관련해 말하기도 했었는데요. 과거 JTBC 일일 드라마 귀부인 제작 발표회에 참석한 자리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둘러싼 성형 의혹에 대해 제가 가끔씩 사진을 SNS에 올릴 때마다 성형설이 나오고 있다. 데뷔 이후로는 절대 손대지 않았다고 운을 뗐다고 하는데요. 이어서 예전보다 많이 신경 쓰는 건 사실이다. 운동도 열심히 하고 몸에 좋은 제철 과일을 많이 먹으려고 한다고 덧붙였다고 합니다.